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학생들의 2학기 등교 확대는 기존 방침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은 전면 등교 확대 유지를 공식화했는데, 과밀학급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눈 시차 수업을 제한해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선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 과밀학급 학교는 총 246곳입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7개 학교 교실만 증축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천이 10곳으로 수도권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차로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은 7,344억 원, 여기에 과밀학급 해소 예산은 2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밀학급 상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등교 시간을 조율토록 조치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 초중고등학교가 3분의 1을 기준으로 등교를 조율하되 오전과 오후반 수업인 시차 등교를 적용해 사실상 전학년 등교를 권장한 겁니다. 일단 4단계가 지속됐을 때 3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서 3분의 2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등교 방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영신초를 포함해서 서울에 제가 알기로 한 10여 개 학교 정도에서는 시차 등교, 오전 오후반 편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모든 학년이 등교하는 방식도 학교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방침이라면 다음 달 6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가 되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관건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오전, 오후반 등교에 따른 학교 수업 조율이 쉽지 않은 반면 학부모들은 돌봄이나 학원 문제 등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예, 학교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시간에 제대로 온라인을 켜서 학습을 못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여론이었어요.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학생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등교를 확대하는 오전 오후 시차 수업을 시행하더라도 교사 충원과 교실 활용 등 교육 주체들은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책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